자, 오늘은 제가 종로에 나와 있습니다. 종로 꽃시장에 임사장님 남부 난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아가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합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척이거든요. 다섯 척인데 가격은 300입니다. 300. 아가씨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각종 수상 대회에서 많은 전국대회라든가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많이 한 난처입니다. 이 종로 1번, 종로는 난처 1번지예요. 종로호가 여기. 80년대 중반 후반 그때 아주 전성기였습니다. 종로 1번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난처가 알고 보면 지금 난처 뭐 20년 5년 해가지고 그게 난처했다고 보통 30년 이상이야 난처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만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과정을 겪어온 거예요. 근데 4, 5년 해가지고 무슨 난처 팔아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난처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옆에 나오면 돈이 얼마다. 그러니까 죽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험들도 든 식으로, 먹이 피라미드 다단계를 갖다가, 먹이 피라미드 다단계를 권합니다. 거기에 빠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난처를 산 사람은, 그 여자가 예를 들어 샀으면은, 거기에 그 사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호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낚싯바늘 확 콧구멍에다 끼워가지고. 이리 땡기면 저리 가고, 컴컴한 데로 가자면 가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단계에 들어가요. 근데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은, 펀드라고 합니다, 펀드. 그게 이제 먹이 피라미드 다단계인데, 짐이 제비도 몰라요, 그건. 막 끌어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돈을 거기다 수억 투자해 놨으니까, 제험이 제비한테 가가지고, 나 죽계성 있으니까, 그 돈, 1억, 2억만 갖다 오면 돈 5억 찾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블랙홀로 딱 빠져버립니다. 그게 바로 가온시키고 속여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